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커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배추, 사과, 소고기 등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전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통신, 의료교육비 등 생계비 감소와 중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 등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